네, 오늘의 사연은 난임병원을 벌써 3년째 다니셨고, 시험관 진행을 하셨는데, 착상이 한 번도 안 되신 상태라서 많이 속상하신 것 같으세요. 몸이 차서 그런가 싶어서 운동도 열심히 하시고, 조격도 열심히 하시고, 영양제도 꼬박꼬박 잘 챙겨 드시는데, 착상이 안 된다, 이런 분들 상당히 많으십니다. 사실, 시험관 시술은 정자와 난자의 만남이 어려운 분들을 위한 시술입니다. 두 번째는, 임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착상. 착상은 이게 시험관 시술이든 자연 임신이든 여성의 몸 상태라든지 정자와 난자의 상태가 중요하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일단 1차 관문을 잘 통과해서 수정란이 잘 만들어진 경우 착상에 용이한 치료를 받으시면 되는데, 한의원에서는 이런 자궁내막의 수용성을 높여주는 치료를 하게 됩니다. 자궁내막의 수용성이라고 함은 수정란이 자궁내막에 착상을 하는 순간, 착상에 용이한 수많은 물질들이 나오게 되고, 혈류가 자궁내막으로 순식간에 가게 됨으로써 신생혈관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이런 신생혈관들을 통해서 수정란에 영양 공급을 하게 되고, 이런 수정란이 계속 자라면서 안정적인 착상에 도움을 주는 것이죠. 그래서 착상에 성공을 하려고 하면 이런 혈류순환에 도움이 되는 치료를 받는 것이 좋고, 자궁 내부에 온도를 올려주고 면역력을 높여주면서 평소에 자궁내막에 있었던 독소라든지 노폐물을 배출해주는 그런 치료도 같이 병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한의원에서는 이런 치료들을 한약치료라든지 뭐 온열치료라든지 뭐 자욕, 자혼치료라든지 약침치료라든지 치료를 하고 있는데, 자궁 내부의 심부 온도를 높이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고, 그리고 환자분께서 또 하셔야 될 것은, 아까 자궁내막으로 가는 혈류가 많아져야 되고 신생혈관들이 잘 생기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수면 상태라든지, 그리고 평소의 식사 습관, 그리고 좋아하는 음식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많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한번 점검해 보시고 가까운 한의원에 한번 가셔서 그런 부분도 한번 상담 받아 보시도록 권해드립니다. 분명히 임신에 있어서는 양방치료와 한방치료 둘다 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장점만 취하셔서 꼭 임신에 성공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